네, 안녕하십니까. 사실병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전에 제가 북한이 한국을 점령한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한국이 북한을 점령한다면이라는 주제도 필요하겠더라고요. 무력통일로. 그렇다면 만약에 한국이 북한을 점령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나리오가 가능케 하려면 현재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아무래도 김정은의 급사일 것입니다. 김정은의 급사로 인해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한국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의 개입은 막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앞에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사실 통일을 하자마자 우리에게 직면하는 건 군사적인 문제일 겁니다. 안 그래도 통일을 무력통일로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이 터지겠어요. 아마도 징병제가 더 연장되어서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복무 중인 군인분들은 1년 6개월 더 연장되어서 북한 내 안정화 작전에 투입되겠죠. 그것도 철원 같은 곳이 아니라 더 추운 개마고원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징병제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에 통일 직후 모병제로 전환하면 군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아닌 북한 사람들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면 경제적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밥 3끼 꼬박꼬박 주고 북한에서 구할 수 있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군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통일 이후에 20여 년 동안 징병제를 유지했는데 앞서 설명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군대 자체가 적화될 수 있어서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죠. 그래서 징병제가 유지되고 군 복무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북한군 무장해제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무력 통일을 한 거기 때문에 북한군에 대한 무장해제는 필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병력이 엄청 많아요. 북한군만 따져도 128만 명이고 교도대나 청년근위대 이런 준군사 조직까지 다 합치면 8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조직들을 전부 다 무장해제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대로 노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거예요. 다 감옥에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렇다고 적국이었다는 이유로 다 죽일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안정화 작전 때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노동력으로 새롭게 창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북한 내에서 반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인민들한테서 발생하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도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반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할 수도 있는 게 자신들의 기득권을 모조리 뺏기는 것이어서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가능성이 크고요. 현재 북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나치보다도 더 영악한 사람들이죠. 네, 개색...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크고 작은 테러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핵무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핵무기를 우리가 확보하자마자 국제사회는 당장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요구를 분명 따를 거고요. IAEA 시찰하에 북한 핵무기를 확보하고 미국의 주도하에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계속 이 핵무기를 가지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어떤 후폭풍이 올지 모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설례나 리비아의 설례를 봤을 때 그렇게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것 같진 않아요. 결국 리비아나 남아공도 국제사회의 압박에 못 이겨서 핵무기를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빠르게 핵무기를 폐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한미군은 또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주한미군은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겁니다.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통일한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죠. 중국을 더 압박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딱 여기까지일 겁니다. 어차피 자신에게 유리한 판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더 늘린다거나 북한 지역에 주한미군 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일은 없을 듯합니다. 일단 평택이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미군 기지가 있을 뿐더러 쓸데없는 긴장감을 유발하기에는 미군도 손해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현행 유지를 하는 선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될 듯합니다. DMZ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남북통일 직후 DMZ를 생태공원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독일도 그린에스반트라고 해서 철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DMZ도 이와 똑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커요. 현재 DMZ는 68년 동안 사람의 접근을 제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새로운 생태계가 꼽히기 시작했는데요. 한반도 생물종의 약 20%가 이곳에 서식하고 있고 한반도에서 멸종된 것으로 확인된 멸종위기 동물들이 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생태공원으로 만들어 새로운 관광지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아마도 엄청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나라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합쳐졌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력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입맛대로 해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몇천조 이상의 통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간의 소득 격차가 30-40배 이상일 텐데 이것을 메꾸려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통일 직후 7가 2체제 상황을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즉 북한 지역의 괴뢰 정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최대한 경제 피해를 줄이는 해법이죠.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경제 차이도 어느 정도 비슷해진 다음에 통일하는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필수 인력들만 북한으로 올라가고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출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일단 치안 상태도 많이 나쁠 것이고요. 2천만 북한 인민들이 한꺼번에 한국으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국가 이체제 상태를 만들고 다음에 완전한 통일이 이룩한 방향으로 흘러갈 듯 합니다. 물론 북한 지역 내의 정부는 한국 정부에서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거고요. 아마 일국가 이체제 상태로 흘러가게 된다면 북한 정부는 북한 인민에 대한 재교육은 물론이거니와 김씨 일가의 흔적들을 차근차근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하도 만들어둔 게 많아서 이걸 다 없애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역사와 같은 것들도 처음부터 싹 다시 가르쳐야 하므로 이후 발생하는 소모 비용도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불만도 클 것이고요. 외교에 대한 문제도 하고 싶은데요. 아마 한국이 통일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의 경제 자체가 자원 위주의 경제입니다. 근데 그 자원을 팔아먹을 나라가 뚝하고 생긴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도 러시아는 통일한국과 경제 파트너로 같이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라시아 철도는 물론이거니와 가스관을 연결하여 협력을 도모하겠죠. 물론 주한미군의 존재가 러시아에는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는 있으나 러시아는 그런 것보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 신경 쓸 것 같습니다. 또 한국도 러시아와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도 않고요. 하지만 중국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마 러시아가 좋아하는 국가 중 하나라면 중국은 매우 싫어하는 나라가 될 겁니다. 일단 자유국가랑 인접하다 보니 이로 생기는 민주화 열기도 무시 못할 거고요. 또 앞서 말했던 주한미군의 존재와 완충지대의 소멸은 중국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다가올 겁니다. 물론 경제교류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중국이 현재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화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직접 정부를 끌어내린 역사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런 한국의 민주주의를 상당히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중 간의 갈등도 북한 지역 때문에 상당히 심할 겁니다. 국경선 일대에서 한중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 같아요. 아마도 일국가 이체제로 흘러가게 된다면 북한 정부는 빠르게 북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의주와 서울을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전국에 깔린 철도망을 다시 복구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계속해서 북한 지역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북한 인민을 2등 시민 취급한다거나 불합리한 요구를 계속하게 된다면 북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되풀이되던 거여서 분명 이런 비슷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통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일들은 가급적 삼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으니까요. 그 후 북한이 안정화되고 경제도 많이 발전하게 되면 그 후에는 르네상스 시기가 도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오겠죠. 멈췄던 성장 동력도 다시 빨라지게 될 거고요. 이전보다 두 배 넓어진 영토와 7천만의 인구는 우리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률, 저출산, 집값 문제들도 전부 다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지역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예컨대 통일을 한 대통령은 분명 한국사의 위인으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한국사에서 통일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분명히 최고의 위인 중 한 명으로 기록이 되겠죠. 분명 통일은 해야 할 겁니다. 그 방법이 무력이 되든 평화가 되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천천히 떨어지고 있는 성장 동력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다 거친 후에는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무력 통일시킨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